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18호 태풍 크라톤, 19호 태풍 바라지트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바라지트의 발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해양대기청 GFS를 살펴보면 다음 주 화요일 10월 8일 새벽 3시경 13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괌 인근 해상에 출현했습니다. 다음 날 10월 9일 오전 6시경을 살펴보니 북동진하며 중심기압 995헥토파스칼로 서서히 태풍으로 발달해가는 모습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새벽 1시경 태풍은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쪽으로 서진하며 중심기압 990헥토파스칼로 거의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19호 태풍 바라지트의 발생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현상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11시 19호 태풍 바라지트는 중심기압 98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서진해서 일본과 한국 방향으로 올지 아니면 그냥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19호 태풍 바라지트에 대한 예측입니다. 10월 8일 화요일 새벽 3시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 1200헥토파스칼의 저기압이 출현했습니다. 저기압은 10월 11일 금요일까지 괌 대대도 인근 해상에서 북동진하며 태풍으로 발달할 듯 안 할 듯 여러 번의 변형을 가져오던 저기압은 10월 11일 금요일 저녁 11시경에 큰 변수가 발생하는 모습인데요. 그것은 바로 본인 저기압은 북상하며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로 가고 있고 필리핀 동쪽 해상에 1700헥토파스칼과 1010헥토파스칼 두 개의 저기압이 출현했습니다. 이 세 개의 저기압들의 거리를 살펴보면 모두 저기압의 거리는 1000km 이하로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이 세 개의 저기압들이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 다중 저기압 시스템으로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관련되는 파생되는 세 가지 현상을 보면 첫 번째 파생되는 현상은 저기압의 병합 및 강력한 폭풍 형성입니다. 멀티플 사이클로제네시스 다중 저기압 시스템이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회전하며 점차 병합이 되면은 에너지가 결합해서 더 강력한 단일 태풍이나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시스템이 해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강력한 폭풍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병합된 시스템은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강력한 폭풍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후지와라 효과가 파생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저기압 시스템이 가까이 있을 경우 서로의 중력과 회전력에 영향을 줘서 서로 회전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회전은 저기압이 각각 예상했던 경로에서 벗어나거나 서로 합쳐지며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로 예측을 어렵게 만들며 태풍의 진로에 큰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상되는 현상은 경쟁적 약화 또는 소멸인데요. 가까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저기압이 동일한 에너지와 수분 자원을 두고 경쟁하게 되면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하나의 시스템이 약화되거나 소멸될 수 있습니다. 한 저기압이 다른 저기압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저기압이 큰 저기압에 의해서 흡수되며 사라지는 현상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이 세 개의 저기압들이 만약 후지와라 효과가 나타날 경우에 또한 예상되는 후지와라 효과에 의한 세 가지 현상은 첫 번째 후지와라 효과는 두 저기압 또는 태풍의 병합 및 강력한 폭풍 형성입니다. 두 개의 저기압이나 태풍이 일정 거리 안에서 서로의 중력을 받으면서 회전하며 병합하면 그 결과는 하나의 더 강력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두 태풍이 서로의 열과 에너지를 결합함으로써 태풍의 강도가 상승하는데 이는 해양의 열과 수증기가 더 많이 흡수돼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 후지와라 효과에 의한 현상은 서로의 영향을 받으며 경로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후지와라 효과에 의해서 두 저기압이나 태풍이 서로의 중력과 회전력에 영향을 받으며 경로를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두 태풍이 가까워질 때 상호작용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면서 경로가 변경됩니다. 이로 인한 태풍이 예측 경로를 벗어나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경로로 이동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후지와라 효과는 서로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하나의 태풍이 약화되거나 소멸되는 것입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하면 두 태풍 중 하나가 다른 태풍의 에너지를 흡수당하며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 작은 태풍은 에너지를 잃고 소멸되거나 더 큰 태풍이 작은 태풍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 모두 19호 태풍 마라지트의 발생 가능성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깊게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18호 태풍 끄라톤에 관련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를 살펴보면 10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18호 태풍 끄라톤은 중심기압 97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 남부 가오싱시를 지나서 점차 대만 전체를 태풍의 위력으로 휘감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만이 큰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10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태풍은 대만 전역을 태풍의 열기로 한바탕 크게 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만에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태풍은 다행히 그 열기가 점점 옅어지면서 약해지는 모습입니다. 10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가 되자 태풍은 어느새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돼서 소멸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각국의 수치예보 모델들이 18호 태풍 끄라톤이 대한민국을 직격할 것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보여줬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 현재 18호 태풍 끄라톤에 대해서 모든 수치예보 모델들은 이제 대만을 목전에 두고서 대만에서 거의 태풍이 소멸되는 양상의 시뮬레이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측인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이 끄라투는 태풍 끄라투는 중심기압 966 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대만 남부 지역 가오슝시에 비를 뿌리며 북상을 하는 모습입니다. 10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태풍의 모습은 이 전날 10월 2일 수요일 아주 강력했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강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바로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소멸할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그 미국 해양대기청 역시 대만 남부에 있는 가오슝 도시를 영향을 주면서 비를 퍼붓고 있는 모습이지만 더 이상 크게 전진하지 않고 중심기압도 994헥토파스칼로 많이 약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뒤인 10월 4일 저녁 7시가 되자 태풍은 거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언제 태풍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저기압으로 이미 변질되어 있으며 방향도 대만 북부로 올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이 중국 광둥성 밑에 남중국해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상하지 않고 남중국해 밑에 중국 광둥성, 홍콩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의 열대저기압으로 변질해서 소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태풍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가 되자 언제 필리핀, 대만, 남중국해 태풍이 존재했느냐는 그런 모습으로 태풍의 존재는 남중국해와 대만, 필리핀에서 사라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태풍이라는 존재가 예측하기가 참 어렵고 그때그때 계속해서 태풍의 시뮬레이션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은 설명을 드렸듯이 조금 전에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해양대기청 모두 이 대만이라는 이 높은 허들을
결국 뛰어넘지 못하고 소멸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미국 해양대기청, 저기 그 다음 유럽중계예보센터,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 CMC, 뭐 기타 등등의 수많은 그 수치예보 모델들의 슈퍼컴퓨터들은 대만이라는 허들을 못 넘고 열대저기압으로 사라지고 끝난다라는 걸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만은 시작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보시면 현재 한반도에 편서풍이 불고 있고 필리핀에서 일본 규슈 방향으로 제트기류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일본 규슈로 지금 제트기류가 쭉 올라가고 있죠? 이 올라가는 필리핀에서 이 제트기류를 따라서 태풍은 끝났지만 열대저기압, 그러니까 패잔병이죠? 잔여 수증기가 그 저기 제트기류를 따라서 이렇게 이 제트 그 수증기도 제트 기류를 따라서 상부 상층 대기에서 따라서 일본 큐슈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되면 큐슈에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었죠? 뭐가 있죠? 편서풍이 지금 있죠. 중국 쪽에서 북부 쪽에서 지금 대한민국 뭐 그다음에 사할린 뭐 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편서풍. 그럼 그 편서풍에 역시 일부 잔여 수증, 그러니까 태풍이 끝나면서 잔여 수증기가 그 제트 기류를 따라서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간 제트 기류를 따라서 지금 일본으로 갔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일본에는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많은 비가 오겠지만 더불어서 일부의 또 다른 그 일부의 역시 그 수증기가 대한민국에 그 불고 있는 상공에 있는 편서풍에도 타고서 또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에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역시도 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은 일본에 의해서 제트 기류를 타고서 일본에 많은 비가 올 것이고 역시 일부의 그 중에서도 일부의 잔여 수증기가 대한민국에 있는 편서풍을 타고서 역시 대한민국에 일정 부분 비를 뿌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생각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18호 태풍 크라톤이 열대저기압으로 변질된 후에도 그 잔류 수증기 패잔병들이 제트기류를 타고서 일본 큐슈로 올라갈 것이고 일본 큐슈로 이동한 수증기는 상층 대기의 흐름에 의해서 동아시아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한반도에 부는 편서풍이 그 수증기를 한반도 남부나 동해안 지역으로 일부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남부나 동해안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또한 이 제트기류를 타고서 수증기가 일본 큐슈로 이동을 했죠. 근데 그 수증기랑 함께 바람도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수증기를 따라온다고 해서 이 바람이 이 제트기류의 강한 바람이 그대로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저기 뭐죠? 상층에 그러니까 제트기류, 편서풍 모두 다 지금 상층 대기란 말입니다. 매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층 대기 현상이 지상에서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부는 느낄 수 있겠지만 크게 뭐 어떠한 지상에서 우리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어떠한 그 직접적인 바람의 강풍에 의해서 우리가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따라서 18호 태풍 크라톤의 잔여 수증기가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면서 직접적인 것은 일본, 간접적인 것은 대한민국. 하지만 강수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간접이라 하더라도. 강수량의 증가가 있을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집중호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저지대나 하천, 뭐 인근 지역에 침수나 범람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잔여 수증기가 한국으로 이동하면 습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높은 습도는 체감 온도를 높이고 불쾌지수도 증가하겠죠. 이런 습도의 상승, 그 다음에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죠. 아무래도 태풍의 잔여 수증기가 유입되니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역시 국지성 소나기라든지 천둥, 번개 같은 이런 기상 현상도 가능하실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상층이니까 지상에 있는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국지적인 돌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해안가라든지 산간 지역에서는 강풍이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상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잔여 수증기가 해상에 영향을 미치겠죠. 선박 운항에 지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남해안이나 동해안 쪽 어업 활동이나 해상 교통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증기가 아무래도 이동하니까 지역적으로 기압이 약간 변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압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두통이나 피로감, 신체적인 불편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압의 변화는 제가 지진 설명할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기압의 변화. 특히 일본 지진 제가 영상 만들 때 이런 기압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압의 변화와 지진의 상관관계. 이거는 그러니까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일본 지역에 지금 최근에 일본 좀 지진 발생 해상에 오가사와라 해저대라는 이즈제도라든지 이오지마 쪽이라든지 지금 말씀 도이시마라든지 말씀 많이 드렸죠. 지진 발생 그러니까 이런 기압의 변화 그러니까 제트기류에 의해서 필리핀에서 지금 일본 규슈와 일본 전역으로 지금 기압의 변화 잔여 수증기에 의해서 따라서 일본 지역에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일부 지진의 가능성.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본은 지진을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태풍의 잔여 수증기의 바람이 아무래도 공기 중에 미세먼지를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씻어내는 효과가 올 수가 있 미세먼지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